그 비밀은 멀리 남극으로부터 흘러온 영양분이 풍부한 훔볼트 해류에 있습니다. 차가운 심해 해류는 갈라파고스 해저 산맥에 막혀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이때 적도의 뜨거운 태양을 만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뜻한 물과 뒤섞이면서 바다 속은 혼돈의 바다가 됩니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신비한 풍경을 만들어내며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이런 잔치는 어김없이 주변 바다의 물고기떼를 불러 모으죠. 플랑크톤을 배불리 먹은 물고기들은 하나같이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훔볼트 해류가 올라오는 6월에서 11월 사이 갈라파고스의 바다에서 먹을 것을 걱정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물고기떼가 이 시기에 몰려와 바다를 누빕니다. 지느러미 끝을 장식한 흰색 무늬 덕분에 화이트 팁이라는 이름을 얻은 상어. 물고기떼를 가로지르는 상어는 사냥을 하기보다 헤엄을 즐깁니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마음껏 먹이를 구할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죠.